봄은 마롱입니다. 제가 제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립 추천을 하는 건데 정말 너무 예쁜 아이들 사이에서 10개만 출연하느라 아주 힘들었어요. 그 첫 영상으로 제가 봄 브라이트 톤이기 때문에 저희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던 봄웜 추천 립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처음부 만원대로 후회하지 않을 마롱픽들을 촉촉 타입부터 매트 타입까지 골고루 뽑아봤으니 끝까지 함께 보실게요. 첫 번째는 과즙팡. 과즙팡은 진짜 마롱의 사랑이죠. 이걸 사실 출시한 다음 첫 리뷰를 했을 때 제가 좋은 느낌을 다 표출 못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더 손이 잘 가고 너무 잘 써가지고 아 그때 리뷰할 때 좀 더 좋은 티를 많이 낼 걸 했던 틴트예요. 리뷰에서 되게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 제품은 진짜 시간이 지난 뒤에 차오르는 광택감이 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고요. 이게 오일 틴트류인데도 되게 지속력이 좋은 편이고 각질 만수르인 저한테 정말 딱 맞는 탱글 립입니다. 저는 수많은 탱글 립이 나왔지만 이 광택감 하나로는 진짜 과즙팡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가격도 7,500원 말해 뭐해. 제가 컬러도 하나만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지금 제가 바른 컬러는 넌 나에게 사과 완전 맑은 레드 컬러고요. 요거는 살짝 다홍빛 도는 그런 토마토 컬러. 깨물고 싶 귤은 귤이라기보다는 자몽 컬러에 가까운 색이라서 이 세 가지 컬러 모두 다 봄웜한테 진짜 추천드리는 컬러예요. 이 세 가지 말고도 컬러들이 되게 예쁘고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어서 이 전 컬러 베리에이션 같은 거는 전에 리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차오르는 광택감. 와, 이 광택감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이걸 이렇게 클렌징 티슈로 싹 지웠을 때도 착색이 굉장히 잘 나는 편이고 아, 과즙팡은 그냥 사랑입니다.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니스프리의 탱글립입니다. 제가 이번에 탱글립에 완전 꽂혀서 진짜 여러 브랜드에서 이것저것 사모으고 많이 써봤어요.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좋았는데 특히 이 제품이 더 좋았던 이유는 이렇게 처음부터 뾱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팁의 양 조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이런 립 특성상 요플레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두껍게 너무 많이 바르다 보면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요번에 나온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딱 열었을 때 끝에 양 조절이 먼저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입구 쪽에서 많이 덜어 쓰다 보니까 입구가 굉장히 많이 더러워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많이 나온 탱글립들보다 훨씬 얇게 발리는 편이면서 컬러는 또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저 같은 봄 브라이트 톤한테 잘 맞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찍었을 때 거의 묻어놓지 않는 요런 요즘 시국에 가장 필요한 마스크를 써도 번지지 않고 묻지 않는 립이어서 더 좋았습니다. 이게 착색은 잘 되는 편인데 광택감이 좀 빨리 사라지는 편이긴 해요. 그래도 덧발라도 잘 뭉치지 않는 립이어가지고 저같이 좀 많이 꺼내서 바르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거는 해봉이가 저한테 어울릴만한 컬러 세 가지를 줘가지고 쓰게 된 건데요. 제가 방금 쓴 자몽 옆에 오렌지는 정말 쨍한 자몽 오렌지 컬러. 살짝의 형광기가 도는 그런 컬러고요. 오렌지 톤이 좀 유난히 안 받는다, 너무 쨍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살구가 대구르르 이 컬러도 봄웜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코랄 립입니다. 오 이것 봐요. 클리닝 티슈로 지웠는데 안 닦여. 아까 보여드린 어퓨 과즙팡이 좀 더 보습감을 가진 탱글립이었다면 가벼운 탱글립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니스프리 강추입니다. 다음은 페리페라 제품이에요. 제가 페리페라 사장님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페리페라 립 제품들은 진짜 믿고 사고 리뷰하는 편인데요. 이렇게 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제가 데리고 온 친구는 이 아이입니다. 사실 다른 라인들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봄웜 립을 찾으려면 페리페라에서도 10가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숨은 꿀템을 찾아온 건데요. 이건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레이어드 했을 때 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친구예요. 컬러가 쨍하게 남는다기보다는 광택감을 살려주면서 물멍 립으로 연출하기가 가장 좋은 아이인데 이게 민낯에 입술 각질이 많을 때 발라주어도 뭐 각질 부각 하나도 없이 탱글하게 코팅을 시켜줍니다. 그리고 이상하게 갑자기 뽐뿌가 와가지고 진짜 빼박 쿨톤템을 사놓고서 방치되거나 바르고 싶어서 발랐는데 오늘따라 유독 쿨톤 립이 안 어울린다 하면은 다 보세요. 지금 요런 빼박 쿨톤 립을 발랐거든요. 여기에다가 제가 슥슥 얹어볼게요. 이게 제형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섞여 발리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완전 쿨톤 립에서 좀 더 웜톤 빛이 올라오게 표현을 시켜줘서 제 얼굴이랑 좀 더 톤이 맞아 보이게 연출을 시켜줍니다. 이 제품이 특히 되게 달달한
사탕 냄새? 그런 게 나는데 향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오일리한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. 저한테는 아 오늘 입술 각질 답 없다 할 때 쓰는 그런 꿀템, 긴급템입니다. 롬앤 쥬시 래스팅 틴트는 가벼운 과즙 제형의 틴트인데요. 쫀쫀하게 발리지만 물 틴트같이 가벼운 느낌이라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촉촌 틴트 중에서는 가장 얇게 발려서 입술에 가장 부담이 없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틴트도 선명한 고발색인데 이렇게 찍었을 때 그렇게 많이 묻어나오지 않는 편이고요. 끈적거리지 않고 촉촉한 타입이라 물 틴트보다는 좀 더 보습감을 원하고 요즘 나오는 탱글립들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.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막 난리쳤었던 그립이에요. 이 틴트는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실리콘 면과 이렇게 보들보들한 면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팁을 선택해서 바를 수가 있어요. 광택감도 컬러도 너무 선명하고 존예스럽고 이 차밍 컬러가 다홍에 코랄에 레드에 약간 입술 발색에 따라서 핑크빛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오묘하게 세상 예쁜 컬러들을 다 한 방울씩 넣어놓은 느낌이라서 좀 흔하지 않아서 좋았고요. 아까 바른 것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컬러 똑같은 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. 세상 물먹 립으로 탱글하게 연출시켜줘서 아주 예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 립스틱 타입의 촉촉 립입니다. 이건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사용했었던 립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사르르르 발리면서도 촉촉한데 끈적이는 느낌은 아니고요. 브이로그에서 썼던 컬러가 요 베르디, 코랄 다홍 그쪽에 가까운 색상, 카미유는 좀 더 핑크빛이 도는 코랄 컬러입니다. 둘 다 되게 화사한 컬러라서 봄웜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여러 번 덧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가 쨍하게 나왔는데 그냥 한 번만 쓱 발라주면은 되게 옅은 발색이어서 립밤과 립스틱 사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려요. 그리고 또 가볍게 바르기 때문에 입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. 이 입생로랑 루즈 볼립들 샤이니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. 입생보다는 좀 더 발림성이 뻑뻑한 느낌이지만 이 제품처럼 되게 입술에 발랐을 때 좀 투명하게 느낌이 톡톡하니 아주 예쁜 립스틱입니다. 이제부터는 굉장히 선명하고 쨍한 컬러들이 나올 거예요. 먼저 촉촉하면서도 블러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가벼운 틴트예요. 그냥 블러 틴트라고 하면 입술 위에 얹었을 때 겉돌기도 하고 밀착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일단 촉촉하게 밀착시켜놓고 사르르 뽀송해지는 타입이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기에도 되게 수월해요. 레이어링 해줄수록 더 선명해져서 원하는 농도에 따라서 좀 연출하기가 쉽고요. 이렇게 쨍하게 발색이 되는데 가벼운 느낌입니다. 저는 저의 톤에 맞게 되게 쨍한 색으로 지금 마른 레드 러쉬 그리고 더 레드빛이 감도는 애플토닉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라인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채도가 떨어지는 컬러들을 찾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두 가지 컬러도 되게 봄웜 브라이트한테 딱 맞는 컬러죠.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화사한 느낌이라서 저 같은 톤에 되게 잘 맞는 컬러들 같아요. 이건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분리될 정도로 엄청 자주 들고 다녔던 제품이에요. 들고 다니면서 몇 번 떨궜더니 이렇게 제품이 막 분리가 되긴 하는데 컬러가 형광기가 살짝 있는 피치레드라서 아주 봄 브라이트한테 형광등을 탁 켜주는 그런 컬러예요. 가벼운 블러 틴트들보다는 밀착력과 지속력이 훨씬 좋으면서 또 립라커들보다는 부드러운 발림성에 보들보들한 그런 마무리가 또 엄청 좋은 제품인데요. 이게 되게 보송보송하고 파우더리한 느낌인데 안에가 그렇게 건조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입술의 부담감을 확 줄여줘서 여러모로 좋은 장점들을 많이 섞은 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립스틱보다는 틴트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로그램 립스틱은 다른 립스틱들처럼 막 무겁고 두터운 느낌이 아니라서 입술이 되게 편안한 제품이에요. 전 진짜 롬앤 색조들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사장님이 뷰티 유튜버시다 보니까 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느낌? 근데 이 제로그램 립스틱도 옅은 컬러일수록 각질 부각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 썸띵 컬러는 진짜 이 봄 브라이트한테 각질 부각도 없이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주게 해주는 예쁜 코랄 레드 컬러입니다. 봄에는 그라데이션으로 여름에는 풀립으로 꽉 채워서 발라줘도 너무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되게 가볍고 보송보송해가지고 무겁지 않은 립스틱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제가 맥 총알 립스틱들 중에서 맹그로브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맹그로브 컬러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후르츠베리 컬러인데 이게 맹그로브 컬러입니다.
맹그로브가 좀 더 레드빛이 돌고 호르츠가 좀 더 형광빛이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바른 이 컬러는 저처럼 본브라이트 톤이 아니신 분들이 발랐을 때에는 좀 톤그루처럼 보이거나 약간 많이 튀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쩌다 보니 아까 보여드린 컬러들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클리오, 이게 롬앤, 이게 16 브랜드예요.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뻑뻑한 타입의 매트 립스틱이고요. 지금 이 바른 맹그로브까지 완전 딱 저희 취향 보이시나요? 또 이렇게 보니까 롬앤이랑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소개해드린 컬러들 다 맹그로브랑 닮아있습니다. 클리오는 좀 더 틴트 타입의 형식이고 케이스가 살짝 부실하다는 점. 하지만 이 셋 중에서는 가장 보습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롬앤, 시스틴 브랜드 이 순서대로 매트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라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옅은 컬러일수록 각질 부각이 많이 일어나니까 되도록이면 입술 각질을 제거해주시고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. 한 번에 딱 발색이 돼서 그런지 착색력도 엄청 강한 편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할인 판매로 5,900원에 판매하는 걸 봤는데 와우, 가성비 짱이지 않습니까? 이게 향이 또 달달한 후르츠 캔디 같은 향이 나가지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고 이 모양도 너무 따다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담하고 휴대성도 좋아 보입니다. 참고로 시스틴 브랜드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약간 풀립을 따기에는 어려운 형태입니다. 근데 이 컬러를 풀립으로 바르진 않을 것 같아요. 진짜 소개 못 드린 제품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립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10가지만 추려낸 거니까 믿어볼 만한 리스트겠죠? 제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추천하는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또 오늘 소개드린 제품들 중에서 가장 취향이었던 제품은 어떤 것이었는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이번엔 소나무 취향인 마롱빛, 다홍, 완전 쨍한 레드 이런 컬러들로 뽑아봤는데 다음에 또 어떤 컨텐츠가 보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.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인스타 팔로우까지 부탁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. 안녕!